학명호 구구어든 성문 우천 이로다. 학이 저 깊숙한 구구에서 울거든 성문 우천 이로다. 그 맑고 청아한 소리가 하늘에까지 들릴 것이다. 어제 우저 하나 물고기가 저 모래톱 물가에 있으나 혹담 재현이야. 혹은 저 깊은 물 속에 잠기기도 하더라. 낙피 지원의 원류 수단하니 저 아름다운 동산에 박달나무를 심었으니 기하 유곡이니라. 그 밑에는 또 박달나무만 자라는 게 아니라 하찮은 당나무 같은 것도 자라더라. 사산지석이 가히 공옥이니라. 저 산에 있는 저 하찮은 돌이라 하더라도 가히 공옥이니라. 내가 애지중지하는 옥을 다스릴 수 있는 숫돌이 될수 있더라. 사람들은 옥을 좋아하고 옥팔찌, 옥귀걸이는 좋아하지만 옥을 만드는 숫돌은 거칠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거친 돌에 가려야 된단 말이죠. 희하라 곡은 일명 전이 곡이라는 것은 일명은 또 당나무 저라고 하죠. 그러니 악몽야라. 이게 나중에는 종이 발견할 때이 당나무로 만들었는데 그전에는 이게 식용 시대는 악목으로 썼나 봐요. 별로 쓸데없는 나무로. 그죠? 공은 차게하라. 여기 공자는 다스릴 공자인데 실제는 숫돌 역할을 한다.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정자발 옥지 올류는 천하지 짐이야오. 정자가 말씀하시기를 옥의 올류란 그 기운, 온자는 이게 따뜻하다는 뜻도 있고 윤자는 윤기난다는 뜻인데 올류는 옥의 그 기운을 광채를 올륜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광채는 천하지 짐이야오. 천하의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고 석지 출현은 돌 중에서 거칠고 거친 숫돌은 천하지 지약이라. 아까 짐이의 반대로 지약을 쓴 거네요. 천하에 가장 좋지 못한 것이다. 연이라. 그러나 양옥상마면 두 옥끼리 서로 간다면, 옥에다 옥을 간다면 불가이 성기요. 그 기구를 만들 수가 없고 이석 마지연우에 그 거친 그 돌에다가 돌로 써 가른 다음에 옥지 위기를 그래 옥으로 기구가 만들어지기를 득이 성은하니 그제서야 그것을 만들 수 있으니 유 근자지여 소인 처야에 그걸 어디다 비유했냐면 군자가 소인배들과 더불어 처신을 할 때에 횡역침가 연의 횡역이라는 게 뭐지요? 횡역은 나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싸대기를 때린다든지 갑자기 욕을 먹는다든지 그런 거예요. 난 아무리 반성해봐도 내 잘못이 없는데도 갑작스레 이렇게 나쁜 게 당할 때가 횡역이라고 그래요. 횡역 침가연의 횡역이 침범하고 더해진 다음에 수성 외피하고 수성 수는 수양을 하고 성은 살피고 외는 이게 외천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피. 아, 소인배들은 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서 피해야 된다는 거 그게 배워진단 말이죠. 괜히 접근했다가는 잘못도 없는데 괜히 싸잡아서 욕먹고 그럴 수 있잖아요. 동심 인성하야 마음이 동자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인성은 이제 참는 성품이 이제 길러지지요. 아이고 이런 때도 있고 정말 그렇다. 증익 예방하여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방하는 것을 자꾸 더하게 되지요. 소인배들과 처신 어차피 세상살이는 소인배들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자가 이런 경우를 보고서 수성 외피하고 동심 인성하여 증익 예방하여 이 의리 생활아 그 속에서 의리가 무엇인지 나오게 되고 도덕 성활하니 그 속에서 도덕이 완성이 되니 오문저 소자운이라. 소자는 소광절이에요. 나는 소광절 선생한테서 그 말을 들었노라.
그 소광절이라는 분은 본명이 소옹이에요. 소옹. 호가 이제 강절 선생인데 그 명심보가 이제 강절소 선생이 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소광절 선생은 태극도설이라는 거를 내셔가지고 주역의 이치를 파고 들어가는데 송나라의 주역을 이제 사실은 공부하게끔 처음으로 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분의 뒤를 이어서 정명도 선생이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뒤로 이제 주자가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시경을 읽으면서 학명장을 읽고 나서 가슴이 아주 뭔가 맺힘이 없으면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이 학명장은 딱 2장밖에 없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맛이 있어요. 꼼꼼히 천천히 읽어보셔야 돼요. 학명 2장이라 거기 풍성주씨왈출을 잠깐 보시죠. 찾으셨죠? 298쪽 풍성주씨왈. 네. 지 성지 불가엄즉 성지 불가엄을 알게 된다면 성이라는 건 이게 사실은 하늘의 이치가 성이에요. 실제는 그렇죠? 참됨 이렇게 말을 하지만 참을 덮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지 염려 방맹하여 염려 방맹하여 염려한다 그러지요. 방맹 방맹이라는 것은 바야흐로 막 싹이 틀 것을 염려해서 이 귀신이지요. 귀신도 이미 그것을 알고 형적 요검이나 형체로 드러난 것, 흔적으로 드러난 것, 그것을 가리고 싶지만, 폐간 이견은, 폐간 이견이란 말 대학에 나왔었지요. 대학 성의장에 나와 있어요. 침묵소시 이런 말 하면서. 폐간 이견이란 것은 그 사람 마음 먹은 게 옆 사람이 볼 때 그 폐와 간까지 다 들여다 보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하려고 보면은 벌써 얼굴에, 눈빛에, 말에, 행동에 다 나타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폐간이현은 소위 불가무 성신지공이에요. 그것은 성신의 공로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이고, 지, 리지부 정제, 즉, 이지부 정제라는 게 뭐예요? 이치가 정해져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건 뭐요? 사방 모든 것에 다 이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지사유 정조나 일은 비록 정밀하고 거친 것이 있으나 이무 정조요. 이치는 거친 데서 없는 것도 아니고 정밀하고 해서 많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지요? 이치는 다 있는 것 똑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유 대수나 일을 처리할 때는 큰 일과 작은 일이 있지만 이무대수 아니 이치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그죠? 사람은 노인이 있고 젊은이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지만 이치는 사람의 이치는 남녀노소 막론하고 똑같이 갖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유 대수나 이무대수 그 말을 좀 같이 보자는 말이에요. 소위 불가 무 명선지공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명선지공, 명선지공이 뭐죠? 명명덕이지 뭐예요, 그죠? 선을 밝히려는 공이 없을 수 없게 되고, 지 애당직이오하고 이게 사랑을 하되 마땅히 그 악함을 알아야 하고, 증당직이선즉 미워하더라도 마땅히 그 선한 점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안다면 지 친의 천오지 불가의 혹편이요. 이게 이제 대학에 나와 있잖아요. 정신장에 나와 있어요. 마음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게 되면 집안을 다스릴 수 없다.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친의 천오지 불가의 혹편 친의 집편 너무 친한 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으로 치우쳐서 단점을 못 보고 사랑을 하다 보면 사랑의 눈이 멀어서 단점을 못 보고
천하게 여기다 보면 그 사람한테 귀하게 할 점을 모르고, 오, 미워하다 보면 또 그 사람의 장점을 모르는 그런 폐단이 이 길이잖아요. 이제 불가이 혹편, 가이 혹 치우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애긍 오타리 불가이 자자니, 또 그 애긍 오타이, 이거 다 대학에 있는 말이에요. 너무 그 불쌍히 여기고 오타, 이 오는 이제 게으르고 게으른 그런 땅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도 알게 되고, 길고 짧음, 넓고 좁음, 남녀노소 이제 이치는 사방천지에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런 치우침도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의 결론은. 그러니 소위 응접지간에, 소위 응접하는 사이에 우 불가 불거기 사육지 폐하니, 더욱더 그 사사로운 욕망의 가리워짐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 능시 수자 즉 능이 이 몇 가지를 다 능할 수 있다면 지행병진하여 지는 지혜, 행은 행동, 그죠? 지식과 행동이 병진 아울러서 진보가 돼가지고 명성 양립하고, 명성이라는 것은 그 중용에 보면 자명성, 자성명 그런 말이 있거든요. 즉 명성이라는 것은, 명은 밝은 데로부터 서서히 실체를 파악해 가는 거고, 성은 참진 거로부터 밝아지는 거고, 그런 뜻이에요. 명성 양립하고 호호 불편하여 좋아하고 미워한다 하는 것이 치우침이 없어져서, 인기 겸진하여 이는 다른 사람이고 기는 자기예요. 자기와 남이 겸진해서 다 같이 돼가지고 기여 치 천하 불란하니, 그 길이면 천하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니, 자, 소, 이위, 진선, 납폐지, 사야, 연자. 이것이 바로 진선, 납폐의 말이 될 진자. 조금 내용은 어려워요. 왜냐면, 대학과 중용을 동시에 싸잡아서 학문을 밝힌 그런 글이에요. 근데 그 출처는 바로 시경의 학명장에서 나온 거예요. 학명우 구고어든 성문우 천이루다 어제 우저하남 혹잠채연이니라 나피지원의 원유수단하님 기하유공이니라 타산지석이 가이공옥이니라 비야라 고군 일명천이 악목여라 공은차여라 성자말 옥지 울유는 천하지 지미야오 속지 주려는 천하지 지야결합 연이나 양옥성마면 불가이 성기요 이성마지 연후에 혹지 위기를 득이 성언하니 유군자지 여소인 저야의 은역증가 연후에 수성외피하고 동신인성하야 증익예방하야 이의리생원하고 도덕성은하님 오 문저수자운이루다 학명이장이라